24만 8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로 2016년 5월 재상장, 분할 전 회사인 원익홀딩스가 영위하던 사업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솔러 장비의 제조사업 부문을 담당 2019년 2월 원익 테라세미콘 합병으로 국내 대형 장비 기업으로 도약 매출 구성은 제품, 반도체 슬래시 디스플레이 슬래시 솔러셀 제조 장비, 89%, 기타, 장비 및 장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 기술 용역 등 11%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6년 4월, 주, 원익홀딩스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제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반도체용 팩보드 장비, ALD 장비, 디스플레이용 드라이에처 장비 등이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임. 대시 3D 낸드에 대한 팩보드 장비 개발, 공정 미세화에 대한 ALD 장비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요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해외 법인의 성장에도 팩보드, 드라이에처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국내외 수주 부진으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외형 축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외화환산이익 증가 및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삼성전자 P3향 3D 낸드 신규 장비의 공급 증가가 기대되나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 및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 조정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원익 IPS의 시가총액은 1조 406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원익 IP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6위입니다. 원익 IPS의 상장 주식수는 4,908만 3,901 주입니다. 원익 IP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원익 IPS의 퍼은 15.72배이고 추정 퍼은 1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5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22원이고 추정 EPS는 222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6배, 17,2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8이며 목표 주가는 34,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1번지억 원, 1406억 원, 164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29번지억 원, 978억 원, 1451억 원입니다. 원익 IP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5번지 76%이고 유보율은 3,231.2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000원보다 3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8,5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익 IPS의 종가는 28,650원이며 주가가 원익 IP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의 종가는 28,650원이며 주가가 원익 IPS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원익 IPS는 거래량 79,81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8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9,09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5,782주, 키움증권에서 5,228주, 메릴린치에서 4,922주, JP모간에서 4,91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8,901주, 삼성에서 14,26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582주, NH투자증권에서 6,206주, 한국증권에서 5,92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5,41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7,800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원익 IP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